이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중국 축구의 좌절과 절망이 느껴지죠. 카타르전에서 0-1로 패배하면서 아시안컵 성적 2무 1패를 기록한 중국. 골은 단 하나도 넣지 못했습니다. 안 좋은 상황이지만 24개국이 참가한 아시안컵은 조 3위도 16강에 오를 수 있어 아직 희망은 있는데요.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. 통계 매체 중 어떤 곳은 1.18%, 또 다른 곳은 0.52% 중국의 16강 진출 확률을 이렇게 내놨는데요. 그래서 중국 축구 팬들 입에선 탈락하지 않은 게 더 고문이란 말이 나온다고 하네요. 이번에도 감독을 경질하고 대표팀을 해체하란 요구가 거센데 과연 그걸로 좋아질까요?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